Happy birthday, 10 years to Brad TV and to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I want to bless you from Jerusalem, from Israel. I'm Joseph Magen from All Israel News and Keila News. And we say in Hebrew, Yom Huledet Sameach, Esher Shanim, Happy birthday, 10 years, Brad TV. Shalom, dear brothers and sisters at Brad TV and all of your listeners, all of the people who have benefited greatly from these 10 years of ministry. Congratulations. This is Eitan Shishkov speaking to you from Israel. We have benefited greatly. You have meant so much to the people of Israel, and all the more so in our times of difficulty. You have blessed the youth of Israel and mean so much to us. Thank you from our hearts for being so connected with us. We love this heart-to-heart bridge from Brad TV to Israel, to the Fields of Wheat Ministry, and all of the congregations in Israel. We say, Toda Rabba, Kamsamnida.또 앞으로 가서 창세기 19장 3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앞둔 때입니다. 롯이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며 롯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없는 빵을 구우니 이 일은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무교절에 일어났죠. 정한 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 정한 때의 아이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죠. 창세기 21장 2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그 정한 때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히브리어로 정한 때가 뭘까요? 모에드이죠. 이날은 아무 때가 아니라 유월절로 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만든 거죠. 유월절 사건이 있기 훨씬 전부터 유월절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죠. 지금 우리가 아는 예행 연습의 예행 연습을 그 전에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니까요. 크리스천은 직선적 사고를 하지만 순환적 사고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원하시면 화면을 카메라로 찍으셔도 됩니다. 우선 지마님은 시간의 범위를 뜻하고 에팀은 특정 시점이나 특정 기간을 뜻하죠. 마지막으로 모아딤은 아무 때가 아니라 고정된 때, 정한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유월절이 정한 때라면 때를 바꿀 수 없고 안식일이 정한 때라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꿀 수 없죠. 안식일은 미리 정한 때이기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평일과 다릅니다. 월, 화, 수 등으로 요일을 세는 일은 성경이 쓰이고 한참 뒤에 생겨났죠. 성경에서는 항상 안식일로 향하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향한 기대감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간 집을 비우면 그 사람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6일, 5일, 4일, 2일 하고 세면서 빨리 돌아와서 안아주길 바랄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대해야 하죠. 와, 오늘은 안식일로 가는 첫날이구나 하고요. 전부 그때를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그때를 향해서요. 안식일을 한 주의 첫날로 바꾸면 그 전에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유일하게 축복받고 거룩히 구별된 날이죠.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은 바뀔 수 없죠.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 한 달 전에 부활절을 기념하지만요. 자, 화면을 보면 일요일, 월요일 등과 함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넣었습니다. 아담은 여섯째 날에 창조됐죠. 그러니 그날은 티시리월 1일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오죠. 첫날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토우와 보우 곧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시간이 무의미했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첫날은 완전히 무질서한 혼돈이었죠. 둘째 날에는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드러내고 나무를 내셨고 물을 따로 모으셨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이 창조됐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돌고래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사진처럼 고래와 바다 생물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그 다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그런데 한 주의 일곱째 날을 첫날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히 구별되고 축복받은 날을 혼돈으로 가득했던 날로 바꾸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죠. 맨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뭔가요? 베레시트이죠. 태초에 곧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는 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라는 성경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바라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라는 창조를 뜻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바라를 하실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온갖 것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죠.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창조를 뜻하는 바라는 권세, 권한을 암시하기도 하죠.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나요? 아이가 부모의 이름을 짓나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죠. 부모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반려견과 반려묘의 이름을 짓나요? 주인이 반려견과 반려묘의 이름을 짓나요? 주인에게 권한이 있으니 주인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 이름을 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이름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이라고 하셨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고 신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서는 교황에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죠.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다른 날로 바꿀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해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을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요. 이사야 66장 23절을 보면 먼저 새하늘들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이 일은 한 주의 첫날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의 일곱째 날에 일어날 테죠. 그리고 그날은 월삭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두 배의 빵 곧 한 사람을 위하여 이 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치리자가 와서 모세에게 고함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듯 안식일은 시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계명이 주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현재 크리스천은 대부분 이 말씀을 첫 계명으로 삼지 않고 지나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첫 계명으로 삼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첫 계명입니다. 또 사실 명령이라는 말도 없죠. 히브리어로 계명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열 가지 말씀이 있는 거죠. 십계명이 아니라 열 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주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야고가 뭔지 아시나요? 자, 쉬운 것들로 보여드리죠. 깜놀이 무슨 뜻인가요? 깜짝 놀라다이죠. 강추는 무슨 뜻인가요? 비번은 무슨 뜻이죠? 비밀번호입니다. 야고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십계명에서 나라는 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나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죠. 우선 아니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대부분 아니를 쓰죠. 그런데 똑같이 나를 뜻하는 아노키가 쓰일 때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쓰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내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느 단어가 쓰였을까요? 잘 안 쓰는 아노키가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노키가 약어이기 때문이죠. 화면을 보면 빨간색 글자를 위해서 아래로 읽으면 아노키죠. 아나 나시 케타벳 예하벳. All right. So when the Ten Commandments are being said, 그러니 십계명을 새길 때 나의 약어인 아노키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어를 사용해 계명을 주며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신 걸까요? 이 약어의 뜻은 내 혼을 적어서 내게 준다입니다. 이게 십계명 속나 곧 약어 아노키의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 혼을 적어 우리에게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재미있게도 앞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 중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성화되고 구별된 아내가 이 세상을 성화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죠. 이것은 아내로서 진실되게 존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신부처럼 여기죠. 그러니 신부가 집에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안식일과 결혼했다고 하죠. 앞서 말했듯 안식일은 결혼반지와 같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은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날은 혼돈의 날로 바꿔선 안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성경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을 아시나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사람에게 거룩한 날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없으면 안식일도 없다는 거죠. 인간이 없으면 안식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죠. 그러니 안식일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만큼 안식일은 다른 날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공간과 시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주의 날은 주의 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크리스천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셨다고 하죠.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나요? 안식일의 주라는 것은 주님께 안식일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안식일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일곱째 날로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일이죠. 주님이 이름 붙이셨으니까요. 그러니 일곱째 날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죠.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말과 행동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행동이죠.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안식일을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동은 어떤지 살펴보죠.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회당에 들어가.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누가복음 4장 31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여러 안식일에 그들을 가르치시며. 누가복음 13장 10절을 보면 그분께서 안식일의 회당들 가운데 하나에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56절을 보면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 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 안식일도 바뀌었다고 하죠.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사도행전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모든 절기를 지킨 사실을 알면 그렇지 않을 테죠. 사도행전 1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 13장 4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을 보면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사람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켰고 토라를 따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바꿨다는 말씀은 없죠. 앞서 본 골로새서 2장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을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맥락을 살피지 않고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전 인류를 위한 날이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만 사용됩니다. 엘로힘은 대장, 왕, 재판관, 강한 남자를 뜻하죠. 아담은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야훼 엘로힘을 깨달았죠. 유드헤이 바브헤이는 긍휼을 뜻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임을 몰랐고 왕, 통치자, 대장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이 창조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는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엘로힘으로 나타나시죠. 자신이 긍휼하신 하나님임을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순간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왜 한 주는 7일일까요? 한 주가 10일이었던 때가 있나요? 우리 달력은 프랑스 혁명 이후 재설계됐습니다. 프랑스 혁명가들은 혁명의 첫 해를 1년으로 규정하고 한 주를 10일로 늘렸죠. 이 달력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때까지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래 글을 보면 고대에도 문화권마다 한 주의 길이가 각각 달랐는데 이집트에서는 주 10일이었고 에트루리아에서는 주 8일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에트루리아의 주 8일을 받아들였다가 이후 주 7일로 바꾸었고 주 7일은 서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죠. 늘 주 7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시편은 찬송가 책이었습니다. 주중에 매일 특정한 시편 찬송을 불렀죠. 이 표를 적어두면 요일마다 정해진 시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는 시편 24편을 읽고 월요일은 시편 48편, 화요일은 시편 82편, 수요일은 시편 94편, 목요일은 시편 81편, 금요일은 시편 93편을 부르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시편 92편을 부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시편 92편을 보면 안식일을 위한 시 또는 노래,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조사오며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이렇게 아래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이 있기 전에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일곱째 날을 아예 볼 수 없죠. 6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요약한 2장에서는 좀 더 나아가죠. 두 가지 창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죠. 이제 2장에서는 여섯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2장에서 죄를 지었죠. 창조된 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이 왔죠.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보세요. 앞서 말했듯이 시편은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 노래를 뭐라고 할까요? 노래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시로와 미츠모르입니다. 이 두 히브리어 단어의 차이점은 뭘까요? 시르는 지성에서 우러나오고 말, 운율, 운문을 포함합니다. 고심하고 고심해서 노래를 만드는 거죠. 가사를 먼저 짓고 음을 만듭니다. 한편 미츠모르는 음이죠. 바흐나 베토벤이 가사 없이 곡만 연주한 것처럼요. 미츠모르는 가사가 없는 음으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노래를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사 없는 음이나 노래로 속에 있는 감정에서 우러나오죠.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 감정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르는 좋은 곡을 쓰기 위해 고민하면서 나오는 노래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르 미츠모르인 노래도 있고 미츠모르 시르인 노래도 있죠. 곧 먼저 마음에서 우러나온 곡에 가사를 붙이는 노래가 있고 먼저 계획한 후에 발전시켜가는 노래도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중 무엇이 먼저 오느냐인 거죠. 이게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시편 92편은 어느 쪽일까요? 준비되셨나요? 아래를 보세요. 보이시나요? 미츠모르 시르이죠. 즉 시편 98편은 충격적인 일이 있고 난 뒤 가슴에서 격정적으로 우러나오는 곡의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하샤밧, 곧 안식일을 위한 노래죠. 시편 92편을 누가 썼나요? 누가 시편 92편을 썼죠? 아담이 썼습니다. 아담이 시편 92편을 썼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옛 노래를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안식일을 위해 이 노래를 썼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돌연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안식일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죠. 자, 이제 시편 92편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면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조사오며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전함이 조사오니 장엄한 소리와 더불어 시편금과 비파와 하프에 맞추어 그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안식일에 모든 피조물이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Sabbath day. He is the Lord that determines.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을 정하고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지창조 여섯째 날에 죄를 지었습니다. 창조된 날 바로요. 그들이 저녁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죠. 그들이 서늘한 때에 산책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한 은혜와 긍휼로 일곱째 날을 만드셨죠. 시편 148편 3절부터 13절을 잘 들어보세요.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이 소리를 내죠.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별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무궁토록 확정하셨으며 또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바다 생물들과 모든 깊음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곧 그들은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릴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왕국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자연스레 계시록 5장 13절이 떠오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이 외칩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일곱째 날에 쓰인 시편 92편은 세상에서 가장 처음 쓰인 노래입니다. 아담이 이 노래를 써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전했죠. 자, 여기서 루이 기글리오의 별과 고래 영상을 안 보신 분 있나요? 보신 분은 있나요? 지금 그 영상을 볼 텐데 영상을 본 후 제사장의 축복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안식일마다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찬양함을 기억하시길 바라죠. 두 맥동성의 소리를 느리게 하여 박자를 맞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리듬을 타러 온 것도 아니고 저도 이곳이 어디인지는 알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약간 리듬을 타게 되죠. 고개를 까닥거리고 싶은데 이런 자리에서 그래도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영이 이끄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작 두 맥동성이 만들어내는 소리인데 멋지지 않나요? 밀리초 맥동성도 넣어보죠. 앞서 들으신 소리를요. 자, 넣어보면 하나님이 별에 귀 기울이실 때 날 법한 소리입니다. 고래 소리도 듣고 싶으신가요? 앞서 들은 고래 소리를 변조나 편집 없이 넣어보죠. 두 맥동성과 16개의 밀리초 맥동성 고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의문이 있었죠. 대체 이것들이 무슨 노래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은 저희가 이 소리를 편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하나로 합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마 이것일 테죠. 들리시나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별과 고래와 함께 찬양하고 싶으신가요?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부르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고래와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이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피조물과 함께 노래할 테죠. 주님을 예배하는 악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누가 이날을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 왕이시여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자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우리 위에 주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그러므로 아론에게 이 축복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